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. 남이섬 입국 가평군 북한강변로에는 폐업한 가게와 펜션 등 숙박업소가 많이 보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쪽이 신축 펜션 등 숙박업소가 많아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오래된 건물이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SNS의 발달로 바로 타격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. 또한 이쪽 지역이 도로가 좁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방문객 감소의 한 원인 같습니다. 계세요? 계세요? 그냥 곰팡이가 가득하네요. 여기 승용차가 한 대 주차돼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. 인기척은 없습니다. 여기 관계자분인지 아니면 그냥 이쪽에다가 그냥 주차를 해놓고 딴 데서 오신 분이 그냥 간 건지 알 수는 없네요. 바로 앞에는 이렇게 북한강이 옆에는 흐르고 아주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. 대모양의 그 건물인데 이것도 폐업됐는지 상태가 아주 안 좋네요.
지하층 들어가는 데인데 무슨 희한하네요. 이렇게 물이 들어갈 텐데. 상당히 위치도 좋은데 무슨 이유에선지 지금 폐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네요. 방치된 지가 제법 됐나 봅니다. 주변이 조금 지저분한 거 보니까 풀이나지 말라고 그 시멘트군요. 이 앞에는 아마도 주차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. 이 거대한 건물이 지금 현재 다 이렇게 폐업을 해가지고 을신현 수로수입니다. 아마도 앞에는 여기가 주차장 그 겸 파란 잔디였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그냥 밭으로다가 그냥 경작을 하고 있네요. 3층짜리에 아마도 식당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옆에도 굉장히 크네요. 규모가 뭐 물어볼래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물어볼 데가 없네요. 여기라도 잔디는 잘 깎아 놨는데 관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?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지 막 내부가 지저분하네요. 잔디는 잘 관리를 해놨습니다. 깎아가지고 깨끗하네요. 잔디는 이 건물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혀 여기가 무슨 건물이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건물의 형태로 봐가지고는 아마 큰 음식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폐업된 상태지만 그래도 잔디는 잘 깎아놨네요.